자, 여기가 무량수전입니다. 여기 탑 사이로 보시면 무량수전 보이시죠? 이 건축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와서 공부를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, 우리 저기 저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빨리 와요, 빨리. 거기 서세요. 자. 여기는 스님룡인데요. 네. 어머님. 내 뺀다고 혼난다. 빨리 오세요. 어디 갔어? 저 젊었으면 잘 잡는 게 그런 나이 이제 먹을까 봐. 문자리 참 특이하죠? 어디 갔나? 여기서 지금 저 저랑 안에 나는 거야. 빨리 와, 빨리. 여기는 문을 참 희한하게 여네요. 저렇게 여는구나. 조커님 빨리 나와요. 빨리 빨리. 공양하시고 빨리 와요. 자, 사진 한번 찍게. 자, 이거는 네. 자,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다 오세요. 그냥. 자, 찍어요. 잠깐만요. 자, 베트남에서 견학 왔습니다. 신청을 하셔야지. 됐습니다. 우리 여기 돌멩이 하늘에 떠 있는 거 보자. 뜰 부자. 예. 저기 표석이에요. 예. 부석사. 응, 부석사. 그래서 부석사님. 뜰 부자. 뜰 부자. 예. 네. 예. 네. 저기 저 바위 떠 있잖아요. 아, 요거. 예. 저거 옛날에 요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죠. 예. 네. 갖다 놨으니까. 내가. 지금도 저거 누가 내 등에다만 짊어져 주면 내가 가거든. 예. 아. 네. 네. 이돌. 부석을 떠 놨잖아요. 예. 부석 뜯었. 떠 있단 뜻이지. 예. 앞뒤에는 명주를 잡고 자, 고대에는 고대는 돌석자 사이에 점이 하나 있지. 점이 두 개도 돌이고, 세 개도 돌이고. 아, 그러네, 석자가. 없는 것도 돌이야, 돌석자. 예. 요새는 돌석자에 점이 안 들어가지. 안 들어가지. 근데 아, 저렇게 점이 있어도. 점이 있어도 그러니까는 아주 오래된 거지.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. 예. 그걸 자, 저가 문화유산 해설사입니다. 근데 아까 왜 그 기둥은 뭡니까? 어? 기둥이요. 기둥? 예. 뭔 기둥? 이둥 무슨 나무를 만들었는지? 아, 느티나무. 느티나무. 느티나무로 하고 소나무로 아, 보충하고 쌀이나무가 하나가 있다는데. 쌀이나무가 그거 막 굴곡진 거예요. 아, 굴곡진. 예, 그게 저기 수덕사 가면은 거기 기둥이 다 쌀이나무로거든요. 그거랑 똑같아요. 하나 끼었는데 예. 느티나무는 하나를 못 끼었대요. 하나를 아. 빼지를 못했대요. 외놈들이. 야. 그리고 이게 이제 가옥문화재 보물로 지정돼 있어. 가옥문화재 중에 그러면은 절에서 그걸 못 대. 색깔이 하나도 못 대.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청에서 처리해 주고 파도 보물이 있는 데는. 어, 그래서 여기 국보가 있는 데에서 여기 부석자 절에서 관리 안 해. 이게 너무 무작위 좀 다. 그런데 여기 소문이가 소조열애상 저쪽에 있네. 소조열애상은 저쪽에 있습니다. 무량수전 음락동토 머물면서 중생을 고지하는 아무타비를 모시는 전가 바로 궁락전 또는 미타전이라고도 부른답니다. 아, 무량수전 현판 글씨는 공민왕이 썼대요. 이거는 그 안동 봉정사 극락전과 함께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. 고려시대 사찰 건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정각이라고 하네요.
자, 가족 친지들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여기서 바라보는 저 전망대들 좀 여기 풍경을 보세요. 엄청 멋있죠. 부석사에서 바라보는 풍경입니다. 주말을 맞이해서 가족분들하고 또 연인들 이렇게 아침인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이렇게 많이들 왔네요. 이 날씨가 맑으면 더 멋있을 텐데 흐려가지고 갈매기님 들어오시네. 예. 저기 위엔 안 가나 보죠? 거기? 네. 사명대사? 예, 네, 의상대사. 그냥 가요, 그럼. 그냥 가요. 저 지팽이를 꽂으는데, 예. 골담초. 야, 근데 힘들어. 그냥 가요, 그럼. 이분들 연세가 전부 4자에 4자. 전 갔다 왔으니까. 멀리 배천하면서 좋아가지고. 저 전부 49년생, 46년생 전부 이래야 되는 거예요. 아직 60년생도 있어요. 어디에? 안 돼요, 안 돼요. 그래. 아니에요. 길이 없어요. 신들 중에서 최고 부자는 부처님이야. 아, 부자.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. 아, 그러네. 부처님은 다 자기 거야. 자기 거지. 예. 야.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같이 이거 무슨 공부라고 10원짜리 쳤는데 예수님이 돈이 없으니까 가리 했어요. 나가리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